그러니까 고색동, 오목천동, 평동, 금곡동, 회식동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윤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수원 시민 누구나 소외 없이 모두가 행복한 수원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소방도로 개설 등 도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는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으나 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못한 곳이 아주 많습니다. 도로가 없으니 수도도 들어오지 않고 하수도도 없어 생활하수가 도랑으로 흘러들어가기도 합니다. 도로가 없으니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겨울이면 난방비 폭탄에 걱정해 추워도 보일러를 마음껏 틀지 못합니다. 집이 무너져 가도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 집을 새로 지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수원시 전체 도로개설 예산은 보상비 포함 1년에 단 50억뿐입니다. 도로 한 노선 제대로 개설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수원FC 1년 예산은 170억, 문화관광축제를 위한 수원시 예산은 매년 120억이 훨씬 넘습니다. 전기, 상하수도, 가스, 소방도로는 수원 특례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시 기반 시설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도시 기반 시설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이후에 문화, 체육 등의 예산도 투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문화관광계 예산은 1년에 약 700억이며 체육진흥과 예산은 1년에 약 650억 원입니다. 그런데 수원특례시 노동정책과 1년 예산은 얼마일까요? 단 16억뿐입니다. 본 의원도 예산 확인하면서 놀랐는데 그 중에 취약노동자 지원 예산은 1년에 단 360만 원입니다. 3억 6천만 원도 3,600만 원도 아닌 단 360만 원입니다. 이제는 필수 노동을 제공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업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시민의 혈세인 귀중한 예산을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 편성하느냐에 따라 수원 시민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시민의 삶이 빛나기 위해서는 소외된 시민의 삶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수원시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첫째, 올해 추경 및 향후 예산 편성 때에는 소방도로 등 도로 개설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개설 등을 시급히 완료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취약계층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주십시오.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등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휴식하고 감정노동자들이 정서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수립해 주십시오. 수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